토탈 아홉 번째.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그러니까 토탈 아이롱은 아홉 개로 와인딩 끝났습니다. 열펌킴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남자 고객님이신데요. 댄디펌을 할 거예요. 옆에는 다운펌만 하고 위에는 그냥 가벼운 댄디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객님 머리 건강하세요. 그래서 저는 P1으로 할 거예요. P1 강곡슬 펌제로 할 건데, 자, 지금부터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는 젖은 모발이 상태에서 약을 도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처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도 저는 P1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강제로 도포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신선한 펌제를 다시 한번 도포하고 살포시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네, 이렇게 걷어내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고 통통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연화를 열펌에 있어서 연화를 본다는 것은 건강한 연화를 보셔야 돼요. 손상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연화를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하고요. 탱크 체인국부 나와서 와인딩 들어. 네. 자, 우리가 담수 연화까지 다 했어요. 하고 나왔는데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연화가 잘 됐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런 짧은 머리는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 하시면 돼요. 수분 조절하고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와인딩 들어갈게요. 속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속성으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는 지금 한 판넬은 제가 16mm로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몇 mm로 와인딩을 해요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디자인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16mm로도 괜찮고 19mm로도 괜찮겠죠. 자, 두 번째 판넬 넘어. 네, 두 번째 판넬이에요. 두 번째 판넬.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장님들 중에서 처음 내가 아이롱을 입문한다 하시면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남자 펌부터 한번 도전해 보라고 싶어요. 네, 남자 펌부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여자 펌도 또 여성분들의 그 예쁜 머리도 한번 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끝 좀 들이시고요. 계속 빼시면 되겠죠? 세 번째 판넬 들어가. 네, 세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그냥 길게 피카는 아이롱이 길어요. 길기 때문에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습관적으로 짧게 잡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길게. 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어머, 벌써 다 끝났어요. 네 번째 판넬.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댄디펌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롱 아이롱으로 하시면. 네, 끝이 다 들어갔죠? 여기서 끝 좀 들이시고요. 자, 네 번째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네, 길게 잡으시고요. 다섯 번째. 여기서 이렇게 뜸을 한 뜸 건조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와인딩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 뜨거우세요? 아니요, 안 뜨거워요. 전혀 안 뜨겁죠? 자, 백파트로. 네, 백파트. 자, 여기는 길게 잡으시고요. 자, 와우, 길죠? 총 지금 여섯 번째 와인딩이에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싹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수분 조절하시고요. 19mm예요. 19mm로 제가 지금 댄디펌 와인딩 하고 있어요.
7번째입니다.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네, 또 와인딩 이렇게 빼겠습니다. 8번째, 네, 우측에 8번째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네. 자, 우리 남자 고객님들은 사이드는 한 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개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운펌을 할게요. 좌측으로 넘어가. 네, 좌측입니다. 좌측에 토탈 9개겠죠? 9번째. 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와인딩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토탈 아이롱은 9개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 후에 저희들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를 샴푸하고요. 마스크로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어때요? 잘 나왔죠? 또 예쁘게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